안녕하세요. 부양나무 뿡입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부양란 그 카텔리아 물주기 그 영상 때문에 뭐그 지금 오늘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제가 작은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몬스터라 대형 몬스터라 엄청 큽니다. 요 지금 한 20년 정도 자랐던 아이인데 20년 정도 자랐던 아이인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고 요 밑에 이런 아이들도 제가 시장 가면 하나씩 하나씩 사와가지고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도 토란 비슷한 아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고. 알로카시아가 올해 꽃두번 핍니다. 두 번째 꽃 올라옵니다. 한 몸뚱이에서 꽃이 두번 올라오는데 이게 저희 우리 집 사람이 작년 지난해에 아니십니까? 우리 하원 옆에 사천 매장 옆에 그 하원에서 버리는 걸 주워와 가지고 살아있는 생명이 돼 가지고 여기다 심어놨더만 미친 듯이 큽니다. 아마 키워준 응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응공을 하는 거고 또 안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쪽으로 반대편에 돌아올 거예요. 요쪽에 반대편으로 아까 그거는 요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몬스터라. 요 아래도 아니십니까? 뭐쭉 이래 다른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식물이 제가 욕심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심습니다. 다 키워보고 싶어요. 그죠? 브라토니아, 지금도 여기도 꽃들 쭉 맺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저 안에 몸뚱이 보실까요? 꿀방울들이 송송송 이래 꿀방울 보이시죠? 꿀방울이 송송송 이래 맺어져 가지고 옆에 가면 아마 향도 달콤하게 아주 진하게 납니다. 여기 지금 워크대나가 3월달 우리가 전시회 때 맞춰 가지고 지금 많이 지금 꽃대를 맺고 있습니다. 꽃대를 다시 맺고 있고 여기에 노빌리오 아니십니까? 노빌리오 플레지하고 분화블루하고 아니십니까? 분화블루하고 지금 했던 건데 이게 저희 집에 저번에 한번 먼저 꽃이 피던 노빌리오는 꽃을 쥐고 요거 이제 지금 우리 올해 1월로 이제 노빌리오 꽃이 피었습니다. 덩치가 크니까 여기저기서 꽃 나오는 여기도 안에 나오고 저쪽에 뒤쪽에서도 꽃이 하나 나오는 거 저쪽에서도 꽃이 하나 나오는 건데 조그만 이제 지금 튀었어요. 그거는 꽃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감상해 보시죠. 예쁘죠? 좋죠? 이 노빌리오하고 워크리안하고 특성이 조금 다른 거는 이게 노빌리오는 워크리안처럼 입장이 두 장이에요. 노빌리오는 워크리안은 입장이 한 장인데 노빌리오는 입장이 두 장이에요. 두 장이고 여기에 쳐다보면은 코사계가 워크리안은 여기 코를 이렇게 벌려주는데 노빌리오는 이 코사계를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여기에 실핏줄이 이게 아주 끝까지 아니습니까? 노빌리오는 갑니다. 그리고 향이 톡 쏘는 향, 워크리아나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톡 쏘는 향이 아니습니까? 조금 남성적인 그런 것처럼 강하게 이제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꽃대입니다. 또 여기도 보이시죠? 꽃대입니다. 보이시죠? 꽃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 시기를 맞추려고 꽃들을 많이 지금 붙이고 있어요. 여기도 쭉 안으로 보면은 쭉다 보시면은 뜰 거예요. 여기도 꽃대고, 여기도 꽃 나오죠. 아무 데나 여기도 꽃 나오죠. 또 여기도 꽃 나오죠.
이거 참 제가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이 노빌리오 워크나나들은 전문적인 체계가 잡혀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래 해야 어떤 공수로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꽃들 피어야 정말 꽃들 피는 거예요. 내 혼자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른다 해가지고 그거는 각 집마다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꽃이 거의 안 피고 지나가는 거예요. 안 피고 지나가고 잘못 기르면은 그냥 가버리고 꽃도 피지도 안 하고 가버리고. 죽어버리고, 오늘도 어떤 고객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꽃이 나오는 거 가지고 물을 더 열심히 줬답니다. 주니까, 몸뚱이까지 안 했으면 죽어버리더라 그러네. 그러니까 뒤에 가감하게 뒤쪽에 전진 하나를 날려가지고 잘려라 그랬습니다. 잘라가지고, 다시 조금 한 달간 말려보세요. 이래가지고, 말려가지고 수태에 안 했습니까? 다시 심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간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올라가게 아니십니까? 그죠? 알을 배웠으니까 올라가게 믿음이 간답니다. 이제는 제가 이거 카텔리아나 이 원종을 거의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했는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죽여보고 누구보다도 많이 사보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명실공히 제일 많이 죽여봤습니다. 제일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제일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살리는 방법도 조금, 남보다 조금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쟤는 굳이 아니십니까? 그죠? 뭐, 이 아이들을,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물을 많이 줘가지고, 뭐,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섭리대로, 여기에 브라질 환경처럼 만들어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나라 식물을, 토착화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식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단지 기울, 그저 바깥에 추위만 안 있습니까? 그, 이제 막아주는 거고,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끔 순환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시켜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 루데마니아 맞죠? 루데마니아 셀룰이. 이제 지금 어제 피었습니다. 어제 피긴데, 아직까지 물이 안 들었는데, 물이 안 들었는데, 조금, 그게 될 거예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쁘게 꽃도 지금 조금 물이 들면은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올해는 여기저기서 요 안에 여기서도 꽃봉투 지금 꽃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많은 대주를 가지고 해가지고 요것도 얼마 전에 분촉을 하나 시켰고 시키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 하고 여기에도 카틀레 이래가지고 그 파라다이스 겁니다. 이게 시스 꽃 들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 그죠? 정말, 믿음이 인내가 부족하면 아니십니까? 카틀리아 키우시면 안 됩니다. 카틀리아는 난을 키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뿌리도 아니십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온실 하우스 아니라 가지고 습을 많이 주셔서 그러는데 오늘 낮에 문다 열었습니다. 문다 열어 가지고 조금 추우니까 이제 지금 문을 이제 닫았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일반 가정집보다 있습니까? 모든 한계 가정집에서는 이래가 습도를 맞춰주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오히려 더 열악할 거예요. 열악한데 단지 굳이 온실을 가졌다는 이유로 아니십니까? 그걸 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더 자연, 야생처럼 안 있습니까? 환기를 자주 시켜가지고, 여기는 습도가 어떤 때는, 빠지나, 밤에는 습도가 많습니다.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낮에는 아마 더 혹독하게 안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밖에 바람 많이 붑니다. 바람이 엄청 태풍급입니다. 태풍급. 여기에도 보이시죠? 여기가 이런 것들이 부양꽃미나 많습니다. 앞으로 미래예요. 미래가 우리나라에서
부양이 선진을 주도하면서 앞으로 정말 이때까지 힘들게 원종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이에요. 요게 다 이래가 씨를 다 맺혀가지고 앞으로 향후 한 4, 5년간만 기다리시면은 이런 자 좋은 자 품종 씨앗을 가지고 아마 나갈 거예요. 나가면은 일반 대만에서 구입해 오는 거는 그런 거는 꽃하고는 잽이 안될 거예요. 이게 저희들은 다 하나같이 일본 전역에 전시회를 다니면서 품종 개량 해가지고 아주 꽃이 그 우람하고 좋은 꽃들만 선별해 가지고 품종에서 상을 받은 개체에서를 저희들이 분주를 받아오는 거예요. 어차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다른 분들보다 아니었으면 더 좋은 품종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앞으로 뭐요 아이들은 이번에 아니었습니까? 저기 브라질에서 수입해 왔는데 아직도 삐리삐리하게 몸깨어나고 있습니다. 저 앞에 우리 저 새집 그죠? 지금 새가 조금 활동이 조금 주춤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가는데 새 활동이 조금 주춤하고 여기는 우리 손녀 먹으라고 제가 도마도 내놨는데 도마도 끝물이에요. 끝물이고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그 카메라가 역광이 돼 가지고 조금 다소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고 호접난 그죠? 호접난이고 저쪽에 보시고 니카스테 저는 이제 꽃들이 나오는 것 같고 요 아이들도 그 남미에서 들어온 아이들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남미에서 들어온 아이들하고 여기 보시면은 카델리아 원종들 아니십니까? 털 안에 털 안에 지금 뿌리 나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새쪽 신화도 나오는 거고 뿌리 보이시죠?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물을 이라 큰 분, 토분에 꾹꾹 눌러주시면은 뿌리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뿌리가 안 나와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오죠? 그죠? 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여기에도 보시면은 딕바이아나 여기에 뿌리 한번 봐보세요. 쭉 한번 당겨 볼 테니까 뿌리 한번 봐보세요. 그죠? 그라우카 합니다. 여기 아마 그 카틀리아 한번 쳐다보면 빵빵하게 해가지고 지금 꽃 들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 들어가고 있고, 요런 아이들은 지금 피는 중이고.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꽃들 거의 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도 꽃봉오리 나오네. 꽃봉오리 나오고, 여기도 꽃봉오리 나오고, 여기도 꽃봉오리가 나올 거예요. 여기도 배쪽 내밀고 있고. 얼마 전에 엘도라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건재하게 빵빵하게 이렇게 살아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이게 빨리 죽어야 될 건데 죽어야 될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 있어요. 빵빵하게 살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하는 거 요런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내년 12월 달에 얼마만큼 많이 있으면 꽃들 피어 가지고 전시대에 올라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필코 부양란 믿고 아니십니까? 한번 한 해라도 한번 믿고 아니십니까? 한번 따라가 보세요. 난들은 카틀리아나에게 모든 난들은 물을 안 주서 말려서는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물을 주서 죽이지 물을 말려서는 절대 죽이는 거는 없습니다. 여기도 꽃대 나오고 여기에 잠깐 유튜브 촬영한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잠깐 걸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아니었습니까? 이게 기르니까 이제 이게 한 덩치 합니다. 한 덩치 하고 여기에 이제 지금 막 이제 꽃들이 피어나고 있고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느데마니아가 꽃이 나오는데 요거는 아마 티포일 거예요. 티포고 저 안에들 다 이래가지고 그 콩칼라고 모시아이고
모자이크 콩칼라하고 또 트리아나 콩칼라 누브라 뭐다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제마니 티포 요번에 꽃 피고 났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새싹 올라오면 네 개가 빵빵하게 올라옵니다. 건전하죠? 저희들이 분주를 해도 라비아타 아니면 티포 아직 그 누브라요 이게 올라오는 거 봐보세요. 그죠? 자, 멋있게 폈다. 멋있게 피고, 요쪽에 쭉 가면 가면서 한번 제가, 항상 제가 그걸 했던 거, 여기도, 여기도 뭐고, 모시아이, 그 셀룰레아 꽃 올라옵니다. 꽃 들은 거 보이시죠? 모시아이 셀룰레아, 이제 꽃 들은 거 보이고, 요쪽에도 잠깐 돌렸습니다. 제가 맨날 이제 말씀드리는 거, 엔시클리아, 코디게라, 히노마루, 요거 제가 부작을 내가지고 기르는 건데, 색채까지 다 꽃들이 다 틀린 거예요. 색채까지 다 틀려가지고 제가 한개한개 실생에 이제 이게 묘미죠. 한개한개 이제 제가 이제 요걸 해가지고 실생에 골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요거는 알바예요. 알바고 여기에 보시면은 요 위에도 그리고 엔시클리아 요게 엔시클리아 요쪽에 봐보세요. 그죠? 저희들이 여기 보시면은 부작 아주 가느다란 큰 나무는 안 두고 내 팔뚝보다 조금 굵을 거예요. 큰거 굴곡이 좀 심하게 잘 예쁘게 자란 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부작을 하나 만들어 봤죠. 저 밑에 아래까지 꽃 많이 피었죠? 지금 요 이제 꽃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꽃만 이제 이래가지고 보겠습니다. 꽃이 다 보시면 하나같이 다 색채까지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르고 지금 요런 아이는 아주 좀또좀 진하죠. 밑에 잎 안에 요거 아이들은 조금 좀 연하죠. 그죠? 색깔이 연하고 그죠? 요거는 짙고 그죠? 짙고 또 요런 아이들은 그냥 줄만 있고 그죠? 꽃들이 다 다른 거예요. 요거는 쳐다보세요. 아주 진하고 그죠? 이게는 쭉 퍼져가 있고, 그죠? 요 아래는 이래 볼보 필름, 그 엘리자베산 이렇게 이제 제가 길러 넣은 거고, 예쁘죠? 자, 이거는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작을 했던 거를 화분에 심어 왔던 거로 이래가지고 요렇게 탈피를 시켰습니다. 요것도 실룰리아도. 셀리엘라도 지금 아마 전시회 때 아마 꽃이 피지 않겠나 이런데 요 아이는 꽃이기를 기대했는데 이쁘러 갔습니다. 이쁘러 가고 이래가지고 하고 여기에 기후가 이제 꽃들이 피고 그 꽃들 몽우리들이 다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쳐다보면은 다 여기에 보이시죠? 그래하고 뭐다 꽃들이 다 그렇게 이제 싱싱하게 다 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한 것대로 제 팔에 차 이래가지고 그래는 물주기 원래 어지하기로 되었었는데 어제 또 바쁜 관계 상도 그렇고 어제 갑자기 또 이래가 유튜브가 나가는 바람에 유튜브 방송이 또 나가는 바람에 어제는 못 하고 오늘로 연기를 했습니다. 요거 지금 가가지고 바로 그 유튜브 영상 물주기 담아 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도 세르지니 아니십니까? 멋지게 핀거 있네요. 이게 구독자님이 분촉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제 방송 나오고 나서 분촉을 해달라 가가지고 눈물을 먹은 것도 분촉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담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8회차 유튜브 그 유튜브 방송 난초 여행 물주기인데 그동안 뭔가 조금 변화가 보이던가요? 지금 여기 부양에는 보니까 변화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뿌리 보이시죠? 부작했던 거 뿌리가 여기 나는 거 뿌리는 보이시죠? 뿌리가 보이고 그래 하고 또 여기에 분에 심었던 아이가 여기에 보시면은 신화가 나옵니다. 신화가 나오고 아직까지 이 꽃대 자른 데 부위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여 조금 살짝 이제 움직이려고 보이는데 물을 조금 많이 주시는 물은 조금 늦을 거예요. 늦고 그래 하기 때문에
딱 저희들 그 주라고 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컵씩만 주시면은 분명히 빠르게 변화가 올 거예요. 변화가 오고, 끝까지 한번 부양 한번 믿어주세요. 믿어가지고, 이왕 난조 여행을, 시작하신 거, 그죠? 시작하신 거, 끝까지 12월 달까지 가가지고 좋은 결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컵만. 여기에 먼저 아까 내가 빠뜨린 거안 보이는데 여기 우리 부양에서 제조했던 이제 그거 영양제예요. 영양제인데 저희들이 미리 먼저 한 30분 전에 이렇게 물을 담가줘가지고 물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색깔 자체가 그냥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우러나온 거예요. 그래 한번 먼저 부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또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부작위에 부작위에 두고 부작을 또 옮겨가지고 부어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게 부작은 몇분 저번에 이래가지고 흘러넘친 물, 그거 퇴비를 우려낸 물이라 가지고 아까우니까 몇분 받아가지고 부어라고 했죠. 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또 털어내고, 요걸 우려내면 아까는 한 컵이었지만은 아마 한반 컵으로 줄여들 거예요. 딱 정확하게 반 컵이네. 여기 보시면은 반 컵. 또 여기에 또 부어보겠습니다. 반 컵을 해가지고. 아, 조금 냄새가 납니다. 이 퇴비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뭐한 두세 분만 하고 나면 그냥 그 아까는 반 컵이었지만 지금은 또 조금 더 줄여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제 부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이제 3분의 1컵 정도로 줄여들었어요. 여기 이제 붓고 나서 이제 다른데 흘러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죠? 요건 거의 요건 붓고 나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그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하고. 나머지 요쪽에 분 있었던 거, 요거는 요기다, 요 위에다 그냥 건져 두시고, 요 나머지 물을 또 부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부어놨고, 요거는 또 따로 이제 놔놨고, 두고, 요 저번에 저희들은 이게 큰 거, 분 이래가지고 크게, 확장해서 군그 숯대 꽁꽁 눌려가지고 심었습니다. 부장토분에 심어가지고 예, 심었는데 발부 아직까지 크게 뭐 변화는 안 보이고 아마 한 다음 주 되는 거면 아마 변화가 보일 것 같습니다. 요것도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물 우렸던 거 그걸 부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방송 때문에 저희들이 한 컵씩만 붓고 뭐그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한컵 정도만 붓고 물잘안 들어갑니다. 천천히 부어 주셔야 돼요. 큰 거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밸브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조금 주셔도 다 밸브가 약간 쪼그려지면서 모든 걸다할 거예요. 요거는 한컵더그 붓도록 하고 요 해가지고 놔놨겠습니다. 요거는 저번에도 브라시볼라 이 아들이 굉장히 키우기가 힘든 브라시볼라 교배 종인데 이 아들이 키우기가 힘든 거예요. 요것도 물을 신화자라고 뿌리가 왕성하게 내릴 때 브라시볼라 그요 물을 많이 주면은 그게 아이들이 조금 자란데 요거는 요게 한 컵만 이래 가지고 부양 큰 토분에 심으시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한컵 작은 토분에 심는 것 때문에 중간 토분에 심는 것 때문에 한 3분의 2컵만 부어주시면 될 거예요. 요렇게 하시고 요건 됐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2개 봐보세요. 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시중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뿌리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가 움직이기 요솜 아래 보면은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뿌리 보여줘야지 하고 여기에 잠깐 여기에 뿌리 보여요. 뿌리가 이제 지금 나기 시작하는데 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 오히려 요 때는 물한 컵만 요 정도 되는 큰 화분에서 해가지고 한 컵만 그래가 주셔도 돼. 이거는 그런 물꼭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물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화분 앞에 요쪽에 요 앞쪽으로 막 살짝이라 부어 주세요. 지금은 물 많이 주면은
신하고 그 꽃눈이고 자라는 거 혹시나 지금 안 있습니까? 꽃눈 자르고 신하 자라는 거 그걸 망가뜨릴 수 있겠습니다. 한컵더 부어보겠습니다. 한컵 부으니까 뭐 조금 안 있습니까? 뭐 작다고 뭐 그래 하는 한 컵을 더 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컵 부었습니다. 한컵 붓고 또 여기에 또 물을 요거는 요리 이제 요거는 다 됐고 아 요것도 아직까지 뭐 크게 뭔가 변화는 안 보이네. 아 여기도 뿌리가 살렀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아마 뭐 뿌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요것도 크게 심었습니다. 숯에 빡빡 눌려 가지고 심었습니다. 요것도 한두컵 정도 부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물 일주일에 두번 줬다고 해가지고 밟아 줄어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는 건데요, 예쁨. 아 일주일에 한번 주는데 밟아 안 있습니까? 전혀 안 있습니까? 뭐 줄어들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두컵 정도 주겠습니다. 아물 조금 섬에 들어가고. 이래하면은 아래에 요 숯대 아래에 물이 수분이 조금 있다는 걸 알고 뿌리가 공중에 뜨지를 않습니다. 뿌리가 곧장 나오면은 아래로 수직으로 바로 떨궈 내려갑니다. 바로 떨궈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물을 많이 주면은 뿌리가 공중으로 우에 치솟아 떠오릅니다.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밟을 수가 엄청 많네. 요것도 한 컵만 주겠습니다. 이게 물이 자 갑자기 주면은 잘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천천히 주어야 되는데 가운데만 조금 부어보겠습니다. 숯대를 꽁꽁 눌려가지고 물이 잘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대가 지금 물줄 때는 인대가 조금씩 줘가지고 조금씩 하면 인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들어가기가 쉽게 그렇게 빨리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요거 한컵 조금 뿐안하고 다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아, 얘는 이게 얘, 아, 이제 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물이 숯대가 물이 우리가 물을 안 죽이니까 코팅막을 해가지고 물을 받아 여지를 안 합니다. 숯대가 이제 어느 정도 빼이면은 쫙 받아 들어갑니다. 다 이제 오늘은 물 주는 걸 끝나고 다음 주에도 또 이래가 9회차 이래가지고 난주 여행을 오늘은 8회차 지금은 8회차인데 9회차 영상 또 멋지게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키우시다가 의무사항이 있고 그러면은 또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제가 매번 하실 때마다 전화번호를 많이 남기는데 하실 때마다 전화번호를 많이 남기는데 항상 의무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부양 운영진한테 아니십니까? 전화를 주세요. 전화만 주면은 제가 바로바로 아니십니까? 그때 내가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 9회 난초 여행하실 때까지 아무튼 건강하시게 해가지고 잘 계시다가 난초 여행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풍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